국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신라 화랑의 근본 정신, 세수고개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 옛 신라의 용맹스런 전사이자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던 신라의 화랑도. 한 명의 전사가 천 명을 상대한다는 화랑도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열풍을 몰고 있다. 이탈리아 피사의 엘리트 경찰 마테우치 씨. 퇴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온 까닭이 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하는 인사는?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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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 집을 고를 때 화랑도를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부. 역시나 한 치의 양보도 없다. 10년 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화랑도를 배웠다. Ma semplicemente che la propria capacità di interagire con gli altri, di stare con gli altri e così via, la propria capacità spirituale è ampliata. 동이 채 뜨기 전인 이른 새벽. 마틸치 씨가 새벽 훈련을 나섰다.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화랑도 수련생들. 얼마 남지 않은 세계 화랑도 대회로 요즘 매일같이 맹훈련 중이다. 푸른 눈을 가진 이들은 왜 화랑도에 열광하는 것일까? Okay. 25년간 쿵푸며 합기도며 각종 동양무예는 모두 섭렵한 그에게 화랑도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단순히 무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과 넓은 마음. 바로 정신 수련을 강조하는 화랑도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마테우치 씨와 수련생들이 피사의 사탑을 지나 드디어 고대하던 대회장으로 나섰다. 이탈리아 피사에서 열린 세계 화랑도 대회에 200명이 넘는 화랑도 수련생들이 모인 것이다.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 대회는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랑도 무술을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동안 배운 실력들을 마음껏 뽐내본다.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한국어. 대련 시작과 함께 보여주는 강한 펀치, 날렵한 발차기는 얼핏 보면 주먹을 이용해 공격하는 권투나 발차기 위주의 태권도와 닮아있다. 손, 발, 매치기, 조르기, 꺾기 등 다양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 여러 가지 무술들의 장점이 보인다. 격렬한 대결이 끝나고 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선수들. 승패가 갈린 후에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화랑다운 모습이다.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고 치열한 격투가 벌어진다.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코를 다친 듯한데 상처가 꽤 깊어 보인다. 시합 도중 부상도 입을 수 있는 격한 무술이지만 이탈리아 여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남자 수련생들 못지않게 그간 닦은 화랑도 실력을 자랑한다. 호신용으로도 아주 유용하다는데. 대회장을 찾은 꼬마 수련생들. 남녀노소, 나이 불문. 그야말로 화랑도 열풍이다. Allora anche gli altri vedendo una persona un coetaneo molto sicuro difficilmente lo importunano, insomma è come se aver praticato il taekwondo e il warangdo incuta più rispetto da parte delle persone che ti stanno vicino, ecco. 화랑도 도장에서 수련을 한 아이들. 화랑도 정신으로 마음을 강인하게 키운다고 한다. 현재 이탈리아에 분 화랑도 열풍으로 화랑 도장 개수만 20여 곳, 무려 400여 명의 화랑 수련생들이 있다. 이곳 도장에서는 화랑도 무술, 세속 오개뿐 아니라 동양의 덕목들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랑도 교훈! 화랑도 교훈! 위인 우마니다! 위인 우마니다! 위주시치요! 위주시치요!
도망치고 절도 있는 멋진 화랑 형법을 보여주는 수련생. 이들은 화려한 화랑의 무술만큼 화랑도 정신을 사랑한다고 한다. Ti mette davanti sempre a quello che sei veramente. Ti mette davanti a te stesso. Non puoi dire bugie. Non puoi essere disonesto con il guarandò. Devi per forza essere onesto. Se non sei onesto, non riesci a proseguire. Non riesci ad andare avanti. 오늘 대회에서 최고의 화랑 자리에 오른 수련생들 축하드려요. 대회의 막은 내리고 다시 수련으로 돌아갈 이들. 이들이 생각하는 화랑도는 무엇일까? Mi sento molto meno agitato. Cioè non sento la fretta di fare le cose, c'è anche molta calma e molta sicurezza di quello che facciamo. Negli anni questo sta cambiando qualcosa di più in me, cioè il mio spirito. E questi sono i tre cardini del Guarandò: corpo, mente e spirito.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자신을 정직하게 만드는 옛 화랑도의 호국 정신이 지금 이탈리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